그리고 또 설명 부분을 드릴 부분은 그 for each라고 하는 그 구문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 구문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훨씬 더 간단하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for each 구문을 여기 PS 아이템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제가 앞서서 그 탭 컴플리션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get process dot id를 이용하셔가지고도 이제 process id를 다 이제 긁어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for each 구문으로 얘를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 get process for each id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를 가지고 오되 오브젝트가 러닝인 경우를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지금 러닝되는 상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where 오브젝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으신고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for each 구문을 토대로 제가 단순하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UI 형태로 해서 프로세스를 죽였던 노트패드를 이제 지금 얘도 보시면 10개가 생성됐는데 노트패드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for each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지우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패드가 이제 죽여졌고요. 그래서 이런 for each 구문도 나중에 반복 작업을 하실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et process 뭐 lsass라고 하는 요 프로세스를 요 변수에다가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 가져올까 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파워쉘 2.0에서도 당연히 지원됐던 기능인데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개일 경우에, 즉 get process 별표 땡 ss 하면 요 ss를 끝으로 끝나는 프로세스들을 다 저장할 건데요. 이때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얘가 다 가지고 옵니다. 즉 얘가 알아서 배열을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얘는 이제 파워쉘 2.0을 좀 다루시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할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변수에다가 배열로 이미 만들어져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다시 이제 하시게 되면 이 이름을 찍게 되면 다시 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얘는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이제 특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이제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유용하게 또 쓰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 이제 in과 not in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1서부터 10까지 지금 요 구문 요 a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요. 보시면은 10까지 넣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5가 여기 a에 있는지 아닌지 리턴 값을 이제 true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11은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름에 스케줄과 윗매니지먼트와 윗아래미 있는지 이제 있는 것을 얘가 이제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 이름들을 가지고 온 서비스들만 이제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Not in 하게 되면 요세개 서비스 이외에는 다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변수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리스타트 쪽에 관련된 사항이 될것 같은데요. 원격으로 그 서버에 리스타트 되는 것들도 명령을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온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업하다가 갑자기 원격에서 누가 그 명령어를 만약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그게 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커맨드렛에서는 그거를 이제 wait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그 해당 컴퓨터를 이제 로그온 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제 기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그 해당 서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웹2012 서버를 제가 이제 로그인을 이제 콘솔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서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웹2012 서버로 들어가져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특정 사용자가 지금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여기서 WinRM 서비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온한 다른 사용자가 있어서 시스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로그 오프했을 경우에는 WinRM 서비스를 얘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 컴퓨터가 다시 로그아웃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 리스타트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파워쉘 2.0과 3.0의 아주 큰 차이점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셨습니다.